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랄스의 순입니다. 예, 오늘은요 최고의 밥도둑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최고의 밥도둑. 예, 여러분 썸네일 보셨나요? 예, 오늘은 일단 먼저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헐! 짠! 이제 이게 오늘 만들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순무예요. 순무인데 오늘은 요 순무, 요 메인 요 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요 놈을 가지고 할게요. 요 놈, 요 위에 이파리가 엄청 그냥 커요. 어우 장난 아니죠. 아주 요 이파리를 보는 순간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갑자기 켰어요. 갑자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일본에 온 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 초창기 때 와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이럴 때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신 이제 주방장님이 계셨어요. 주방장님. 그때 당시 이제 일본어도 거의 안 되고 막 거북거북하고 막 이럴 시기인데, 그때 이제 성함을 제가 기억도 하는데 마루야마 주방장이라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마루야마상. 근데 그분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많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 때.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알려 준 게 뭐냐면, 그 마카나이 요리라는 거,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알려 주셨어요. 여기서 마카나이 요리에 대해서 이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카나이 요리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일본에서는 마카나이 요리 그러면 굉장히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그 요식업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먹는 그 식사, 그거를 이제 마카나이 요리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 마카나이 요리 시리즈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나이 요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배운 거는 그 얼마나 그 짜투리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가. 요게 또 물론 요거는 서양 요리, 일본 요리, 뭐 중화 다 할 거 없이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손님한테 대접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재료,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짜투리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연구를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그 종업원들 사이에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 삼아서 이제 그 주방장분들이 이제 밑에 부하들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배운 요리예요. 근데 그때 지금으로만 한 1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11년 만에 만드는 요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마카나이 요리가 특징이 뭐냐면 레시피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레시피를 만들면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1년 지난 상태에서 한번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제 마루야마상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요거는 간장하고 아마 그때 당시 미림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제가 요거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밥도둑, 최고의 밥도둑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서 맛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맛이 없다 그러면 맛이 없는 대로 또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만들게요. 순무 이파리로 만드는 마카나이 요리. 아! 만약에 순무가 없으면은 보시면 이렇게 무 보면 뮤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위에 이파리가. 그러면 무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순무 이파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굳이 없다 그러면 요 다이콘 무 이파리로 만들어도 된다. 뭐 요거 이제 팁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이제 시간 되면은 또 요거로 만드는 요리를 또 올려드릴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굉장히 그 뭐야 흙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사이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떨어지게끔. 그렇죠. 그래야 요렇게 흙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깨끗이 씻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흙 같은 게. 그리고 제가 그럼 이거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자 물기가 빠졌어요. 그러면 한번 썰어볼게요. 써실 때 좀 잘게 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잘게, 너무 이렇게 두껍게 써는 게 아니고 잘게.
보통 실파 송송 그 정도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보다 조금 두껍다 싶을 정도. 예. 그리고 요 밑부분 자체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넣을 거예요. 그 때문에 요건 따로 분리를 해주세요. 요 정도 썰었으면은 요건 따로.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볶겠습니다. 예, 볶는데 오늘은 요거 간장하고 진간장 그리고 미림 요것만 가지고 갈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주 심플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밑부분 먼저. 자 그 다음 부드러운 부분 넣겠습니다.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부드러워지면은 간을 하겠습니다. 자 미림을 먼저 조금만 미림은 이제 처음에 조금만 넣으셔야 돼. 달아지니까 너무 그리고 이제 미림이 살짝 전체적으로 스며들면 간장 간장을 좀 넣어. 조금씩 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간장을 좀 더 넣을게요. 이게 약간 조금 짭조름해야 맛있거든요. 짭조름해야 돼요. 요시. 아,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깨. 깨를요. 예,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예,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예, 갑자기 얘는 또 무슨 말 하냐고 할 텐데. 예, 제가 참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먹어봤는데 요 자체만 먹고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굿입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요리를 쭉 하다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료에 대한 맛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순무 자체 이파리에 그 약간 그 쌉쌀한 맛이 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직재료의 고유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뭐 맛있다. 아, 요건 요대로 좋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간장 미림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우마미가 막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썩 진짜 맛있다 막 이런 표현은 보다는 아, 요런 자연적인 맛. 일단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굿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면 모르겠어요. 드시고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는 비슷한 요리가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보다는 감칠맛 성분이 있는 식재료를 같이 섞어서 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로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응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멸치 가는 실멸치 같은 걸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 가쓰오부시를 같이 섞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시오콤브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마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파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액기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콤브의 그 감칠맛이나 그 다음에 간장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조미료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화학조미료 같은 게 이런 것도 살짝.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섞어주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아 맛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100% 나와. 100%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섞으면 여러 가지 응용이 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요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요대로 해가지고 보관하시면서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날그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신다던가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거를 맛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리하시는 분들도 요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아시면 굉장히 많은 응용이 돼요. 그래서 요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요리를 꾸준히 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거의 다 응용이에요. 뭔가 하나 베이스를 잡고 아 이거는 이 맛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 응용을 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요리를 보고 이제 연구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그냥 하얀 밥 아주 맛있는 쌀밥 위에다 얹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김가를 좀 뿌린다던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응용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를 제가 하얀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자 그럼 너무 떠들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안 올리고 요것만 달랑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심플하게 네, 여러분들 닭 하나 아시죠? 닭 하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맛은 좀 다른데 근데 닭 하나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파는 거는 굉장히 그 조미료 화학 조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있게 느끼는데 이런 거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막 진짜 확 맛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여러분들 아세요? 할머니의 맛 아세요? 할머니의 맛. 여러분들 할머니의 맛 많이 잊고 사셨죠? 할머니의 맛이에요. 그 뭔가 그 순박한 맛. 순박한 맛. 아브라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쌀이 맛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첫 입 먹을 때보다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져. 참 신기해요. 아무래도 순무이파리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쌉쌀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배울 그때는 그 뭐 아마 무를 했던 것 같아요. 무 다이콩 무 그 이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순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무도 아 좋습니다 아주. 자 그럼 응용편 들어가 있습니다. 응용편 지금까지는 이제 순박한 맛이었어요. 할머니의 맛. 자 그 응용편 자 버터 아주 맛있는 무염버터입니다. 무염버터 여기다가 이제 간장은 살짝만 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만 해서 이 밥에 옮기루다가 녹여서 살짝 아 야 뭐야 그신다 이거 아 역시 틀려 아 이거 맛있어 봐 아 아우 버터의 그 진한 맛 있죠? 그 미르키한 맛 아우 와우 야 진짜 맛있다 이거 그 다음 요거 아까 시오콘부 시오콘부가 파나요? 글쎄 한국에도 모르겠는데 요거는 굉장히 우마미 성분 그 감칠맛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아 역시 생각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좀 간이 좀 세네요. 요걸 하니까 조금 더 약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섞어도 괜찮겠다. 자 이건 밥은 뭐 밥도둑이지 뭐. 근데 좀 짜. 조금만 넣어야 돼. 좀 많이 넣었어 제가. 이쪽이 진짜 밥도둑. 밥 한 두 공기 먹을 것 같아요. 시치미를 이렇게 매운 걸 좀 뿌려주면은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아 역시. 아 맛있다. 아 역시 좀 매운 게 들어가니까 좀 다르네 더. 아 너무 매워. 아 배불러. 아 이렇게 가지고 오늘 순무 그 이파리로 만드는 밥도둑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 정말 오늘은 한 11년 만에 만들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예, 정말 그 재료에 갖고 있는 본연의 맛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혓바닥으로 느끼는 이제 그 있잖아요. 아 정말 맛있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첫 입에 맛있다는 거는 금방 질리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리라는 게 첫 입 딱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그러는 거는 이게 먹다 보면 질려요. 하지만 뭔가 수수한 맛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기억도 많이 남고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까 할머니의 맛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 맛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가시면은 예, 다음에 좀 요리를 응용하실 때 좀 더 좋은 예, 그런 요리 응용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아브라가 없었어요. 저 아브라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제가 맛있다는 말을 연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저희가 잊었던 그 할머니의 맛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